심각한 표정이야? 아까처럼 웃어봐. 왜? 도망가려고? 여기! 아우 내 손! 예이! 야,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.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했던 행동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. 말라고 했잖아. 너 하마터면 못 깨어날 뻔했어. 죄송해요 선생님. 근데 그 최강호랑 그 나쁜 놈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? 너구리 형사님이 다 잡아서 이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. 이 걱정 안 해도 돼.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어. 어? 기우야! 응? 형아! 야, 얘가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아냐? 얘가 조금만 더 빨리 이 너구리 형사님한테 갔었어야 되는데. 진짜 미안해. 아니야, 괜찮아 형아. 야, 괜찮냐? 녹즙평화!
잘했다. 형아, 근데 몸은 괜찮아요? 야, 지금 뭐 네가 내 신경 쓸 때냐? 네 걱정이나 해라. 야, 그리고 잠깐만. 응? 야, 얘 깨어났다. 저걸 또 보자마자 짜장면이래. 형아, 괜찮은 거예요? 아, 그리고 아, 동생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가 내 걱정 많이 했다면서. 아, 진짜 고맙다. 정말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에요. 저 이번에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.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,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지. 그게 아, 네가 그렇게 지지하니까 조금 이상하지? 나도 그냥 하는 말이야. 에이 진짜. 너구리 형사님. 네, 형사님. 이 꼬마야, 괜찮니? 네, 괜찮아요. 그래. 이 네가 아주 고생이 많았다. 아니에요. 이 앞으로도 이 우리 일을 종종 도와줄 수 있겠니? 아, 그럼요.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요. 그래, 이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 잘 받고. 너무 다행이다. 최강호가 당했다고? 그 동네가 어디야?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띵굴.